대기실에서도 어. 언니랑 진짜 한 20분 전까지만 해도 막 그랬어요 언니. 그래서 어, 잘 거야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누운 거예요. 누워서 웃어요. 진짜 봤어요. 그 언니가 저희 막내 혜연이랑 같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제는 익숙한 거예요. 그냥 아, 진짜 아, 네. 아, 자는가 보다. 그냥 자는 건데 그냥 오, 신기하다. 수면 부족이 이제 현대인들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면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제 아이템, 2세 아이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소개 좀 받아볼게요. 미국 수면 시장 규모가 엄청 크고 한 20조 원인데요. 그래서 뭐 신조어까지 뭐 만들었는데 그거는 수면하고 뭐 경제학, sleep plus economics에서 sleeponomics라는 시장 생겼는데 근데 그 바닥에서 또 새로운 아이템 계속 나오고 하나는 후디 필로라고 그 후디 베개인데 그 너무 밝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베개가 앞에 후디가 있어서 그 후디 쓰면은 아 후드 티처럼 네, 어둠 속에 잘 수 있다는 거고 아이디어네. 그리고 또 다른 베개 하나 있는데 별명은 다조 베개인데 다조 베개인데 모자 쓰면 머리 전체 다 베개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 섞이는 거? 저거 봐요. 그리고 위에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 제 손 거기 안에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어디든 뭐 어디든 있으면은 저 소품들 많이 써야 돼요. 비행기에서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사랑이 편하겠네. 비행기에서 저 다 쓰면 너무 무섭겠다. 아주 스피러. 후디 베개 다른 것도 있어요. 그 뭐야? 후디에다가 에어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숙면을 쳐야겠네. 중국은 나라가 커서 그래서 기사를 타고 어디 가면 하루 이틀 걸리는 거는 흔한 일이래요. 그래서 오래 앉는 사람이 위해 그렇게 생기는 아이템인데 이름이 잉조바라고 해요. 딱딱한 좌석의 버물. 이렇게 앉아도 머리, 가슴 기대면서 잠을 자는 게 아, 저건 좀 슬프네요. 하는 뭐 하는 거죠? 아니, 저 뭐 3D 영화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자요. 그냥 자요. 아니, 일어나면 여기 이렇게 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왜냐면 중국 썰할 때 그 큰 민족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한 몇몇 시간, 20시간 있어야 되니까. 아니, 불편해 보이는데. 잠 못 드는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만의 좀 잘 자는 방법 우리 공유해 봅시다. 난 이렇게 잔다. 네. 브리티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기 전 2시간 동안 선글라스 쓰면은 잠이 더 잘 온대요. 왜냐하면 집 안에 인공적인 불빛 너무 많아요. 오, 좋다. 그래서 그 불빛 좀 줄이면은 잠 잘 온대요. 근데 적응을 좀 시키려고. 스위스는 그 시계를 아주 잘 만드는 게만큼 사실 그 뮤직박스, 그 오르골도 아주 잘 만들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오르골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다양하고 나오는 소리도 아주 부드러우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 아기를 재울 때 오르골 잘 써요. 저도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 노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딴딴딴. 든든든든든든든든 그래서 네 오르골 진짜 자주 오르골 가끔 보세요. 저희는 공포 영화에서 많이 봐요. 공포 영화 무섭더라고요. 저는 학생 때 그 제일 잘 자게 하는 자장가 바로 그 잉어 듣기예요. 네, 네 진짜예요. 특별히 이 부분 이렇게 띵띵띵 Part 1.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여기까지만 듣고 화가 차버렸어요. 진짜예요. 영어 싫었어. 다행히 문제 들었네요. 네, 듣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건 뭐라 하는 사. 아무튼 나 잘. 잠 깨는 방법 있을 것 같아요. 잠 못 자니까 많이. 이거는 멤버들이 알려준 건데요. 제가 만약에 7시에 일어나야 되면요. 베개를 이렇게 7번 치면서 7시 하면서 그 7시에 맞춰서 7번을 내리친다, 치면은. 7시! 7시! 일어나야 된다고! 7시!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자면은요. 근데 진짜 딱 7시에 눈이 떠진다고. 우와, 근데 그게 멤버 한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세 명이, 헐, 맞아. 나도 학창시절 그렇게 해봤어. 이런 멤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해봤거든요. 진짜 돼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제. 멤버들한테 된다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저도 해보려고 이제 연습생 때 베개를 두고 이렇게 치는지 모르고 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사람 쫙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신 거예요. 이게 뭐냐로 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그 효과가 있다고? 나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로 알람 키면 알람 2분 전에 꼭 깨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돼요. 잠잠이 많이. 알람 14개. 맞춰서 열리고 정석을 잘 못 일어나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지 뭔지 알아요. 던진 적 있어. 한 명 모두가 콰로 던져버렸어. 좋을 때인 줄 알아. 그랬어. 아무 때나 잠이 안 왔는데. 그럼 자장가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있죠? 엄마가 섬 그늘에 아니 그건 너무 놀던 엄마 아니에요? R&B 버전. R&B 엄마. 베이비가 혼자 남아 아
너무 싫어. 자, 자장가 소개해 주세요. 미국은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런 거 약간 기본이에요. 뭐 어느 거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게 제자인가요? 그 모든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거 모차르트 멜로디는 프랑스 민요예요. 나는 모차르트 진짜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스웨덴에서 말괄량이 피피 작가가 만든 노래 유명해요. 뭐죠? 제목이 알라스카 수업 아픈 외래낫이고 지금 파민이 그만 잘하는 듯이에요. 좀 들어볼까요, 살짝? 알라스카 소바 이스나생알 오데라스 마몰 오데라스 파폴 알라스카 소바 페누에르낫 소바스카 록 소바 레비가 갓. 되게 되게 편안한 멜로디네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채울 때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름이 청경채예요. 저희가 아는 청경채 맞나요? 아, 네, 그 야채. 채소. 네, 채소. 네, 네. 네. 부르겠습니다. 셔벨채야 디리황야 양산쇠야 스려냥야. 네가 잘했다. 본인이 감정을 해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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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불러주셔야죠. 근데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청경채라는 어린 아이가 두 살쯤에 엄마가 죽어버리고 아빠랑 같이 살다가 아빠가 새 엄마를 만나고 동생을 낳았는데 동생 나보다 잘해. 그래서 구슬을 먹을 때 동생이 면을 꺼내 먹고 나는 그 국물만 마셔. 이런 거예요. 어머님은 청경채가 싫다고 하셨어. 대부분 그런 자장가들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애가 잠들게. 이탈리아 되게 많아요. 우리 자장가 민나란나라고요. 민나란나. 되게 많은 것 중에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많은 것 중에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요. 닌나난나 닌나오 questo bimbo chilo do glielo do al lupo nero che lo tiene un anno intero.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 누구한테 줄까?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검은 늑대한테 줘서 늑대가 1년 동안 데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뭐 마녀한테 줘서 마녀가 1년 동안 데리고 있을 거야. 이런 닌나란인데 요건 있어. 혹시 레오한테 부른 적 있어요? 레오한테 이것저것 다 불러주고. 저는 사실 프랑스 자장가 말고 근데 영국 자장가 중에서는 그 나폴레옹에 나오는 자장가 있어요. 좀 가사 번역하면 좀 무서워요. 뭔데? Napoleon will tear you like a mouse. Like a mouse. 오, like 마우스? A 쥐처럼, 쥐처럼. 무섭고. 찢어버려요? 찢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 사실 그. 무섭게 말해요. 그래? 아, 그. 아이 잘못 행동한다면 그런 자전가. 그러니까 이거 다 듣지 말고 빨리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사 4절까지 가면 살벌하니까 빨리 좀 문을 붙여라. 그 무기만처럼 아마. 무기면 나폴레옹은 무기관처럼 그게 행동하면 게... 이렇게 멕시코에서는 뭐 노래 부르지도 않고 뭐 소리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협박을 해요. 안 자면 no te duermes te voy a mandar con el ropa vejero. 중고 옷 아저씨한테 보내버린다. 중고 옷 아저씨. 중고 옷 아저씨가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있어요. 있어요. 멕시코에서. 그렇죠. 왕태 할아버지 같은. 왕태 할아버지 같은. 로바 베케로인데 거기서는 그 이미지가 되게 무서운 이미지예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수염 막 길고 자루 등 들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거기 안에서 담아서 이렇게 가신다고. 옷도만 이렇게 많이 쓰시나 보다. 그렇죠, 그렇죠. 파키스탄에서는 또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 모든 동네에서 다들 알아요, 이게. 근데 이게 가사랑 제목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허밍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멋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특이한 멜로디는 아니지만 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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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맞아. 졸려. 막 이렇게 해요. 졸려. 쉬하면 어떻게 해. 야, 쉬에서 안 해, 쉬에서. 쉬하면 어떻게 해. 내가 밥 다 된 느낌도 있고. 쉬에서 하면 완성되었습니다. 집밥 하세요. 쿠쿠. 쿠쿠. 한번 잠들 때 듣는 노래. 네, 잠잘 때 듣는 노래 있어요? 예전에 언니가 추천해 주셨는데 네. 한올 선배님의 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이라고 추천합니다.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
차갑던 눈물이 흐르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야 좋은 노래 좋네 한울 한울? 한울 한울 아니 흐르고 한 다음에 쉬 한울 될 것 같아 자, 147회 비정상회담 구구단 나영, 세정씨 안건 밥보다 잠이 좋은 나 비정상인가요를 안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소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크리스찬? El sueño es el alivio de las miserias para los que las sufren despiertos. 뭐, 무슨 말이죠? 수면은 필요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다. 필요한 마음에. 아. 그리고 독일의 쇼펜하우어도 살짝 무서운 거기는 좀 우울한 하셨죠. 네, 철학가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요. Der Schlaf borgt vom Tod zur Aufrechterhaltung des Lebens. 수면은 빌려온 한 조각의 죽음이다. 아유. 아, 아, 진짜 자기 싫게 만든다, 진짜. 반대의 역이야. 그러니까요. 무섭네요. 자, 잠들 새 없이 바쁜 국민과 구단을 위해서 꿀잠을 부르는 꿀보이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오랜만에 들어보자.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많이 들은 내시경과 성시경. 네. 뒷시간 DJ가 제일 싫어했다는 그 말이죠. 네. 자. 야, 이게 뭐라고. 그냥 듣고 싶은 네. 이야기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아, 신기하다. 자, 나영 씨, 혹시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나라 이렇게 분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세정 씨는? 일단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아, 이 나라는 이렇구나, 저 나라는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저희가 들고 온 안건처럼 사람들이 더 풍부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활동 하시고 네. 네. 잠 쪼개서 잘 자고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국회의원총회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네. 자, 이거 듣다 보면 정말 바로 TV를 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듣다 보면 정말 바로 TV를 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김감옥 슬픈 노래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 밤을 잘 못 듣고 갔다 해야겠습니다.